예, 보신 것처럼 이 수사의 뿌리는 앞서 언급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고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로부터 뒷돈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오늘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검찰이 구형한 3년보다 더 엄한 형량이 나왔는데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한 것인지 황민지 기자가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.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사업 청탁과 함께 10억 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지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억울하면 잘 밝히겠습니다.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.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보다 1년 6개월 더 많은 형량이 나온 겁니다. 법원은 이 씨가 선물로 받은 고가 가방과 신발 등을 몰수하고 9억 8천여만 원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. 재판부는 고위당직자 지위를 이용해 10억 원을 수수하고도 진지한 성찰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돈을 적극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돈을 건넨 사업가 박 씨는 이 씨가 훈남 오빠, 멋진 오빠라 부르며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. 이 씨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.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고 뭐 없는 사실을 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? 물론 뭐 본인이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. 이 씨는 노영민 전 청와대 실장에게 부탁해 한국 복합물류에 취업한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TV조선 황민지입니다.